종이 변기 시트 커버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혀처럼 생긴 플랩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뜯어내거나 뒤에 놓이게 하는 대신 변기 시트를 내리고 변기 안에 그 부분을 넣은 채 시트 위에 깔아주세요. 변기물을 내리면 물이 플랩을 잡아당겨서 시트 커버도 물과 함께 내려갑니다. 시트 커버 사용 후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휴! 공중화장실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힘들어요. 특히 화장실 칸의 문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더욱 그렇죠. 이 틈새는 환기에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쓸데없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편 천장 선풍기는 더운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풍기에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스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여름 설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위로 빨아들이고 겨울 설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휴대폰에 신호막대가 가득 찼다고 해서 수신 상태가 최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화 제조업체는 사용 가능한 신호의 강도 수준을 감지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많은 막대 수 혹은 더 적은 막대 수를 표시할 수 있어요. 핸드폰마다 바의 수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저는 초콜릿 바에만 관심이 있어요. 쥐를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에 헹구는 것은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식기세척기에는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조절된 양의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식 찌꺼기는 긁어낸 후에 쥐를 잘 배열해서 식기세척기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도록 맡기세요. 병뚜껑 밑에 있는 그 작은 디스크는 생산 공정에서 남은 부분이 아니에요. 뚜껑이 더 꽉 닫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병을 뒤집어도 액체가 사방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플라스틱 디스크는 탄산음료의 톡 쏘는 맛이 더 오래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을 때는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파스타를 끓일 때 냄비에 나무숟가락을 걸쳐놓으면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거품이 숟가락에 닿았을 때 불안정해져서 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이걸 알게 되다니. 진행 표시줄이 50%에 있다고 해서 파일의 절반이 다운로드 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두 다운로드 되었을 수도 있고 전혀 다운로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표시줄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인터넷 속도와 네트워크 가용성이 다운로드 완료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가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위치에 파일을 배치합니다. 하드드라이브가 오래되거나 가득 차면 파일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완벽한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체를 먼저 넣으세요. 우유, 코코넛 워터, 커피, 요구르트를 넣은 후에 다른 재료를 넣으세요. 그래야 완벽한 소용돌이로 모든 것이 적절히 혼합됩니다. 파스타용 국자에 있는 구멍은 물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1인당 얼마만큼의 스파게티를 요리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구멍에 들어가는 스파게티 양이 1인분입니다. 구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금속 지퍼에는 숨은 자물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발하죠? 지퍼를 아래로 누이면 지퍼의 톱니가 잠깁니다. 위쪽 방향으로 두면 저절로 열릴 수도 있어요. 횡단보도 버튼을 눌러도 보행신호가 항상 뜨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눌러야 하는 종류, 두 번째는 작동하지 않는 종류, 세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하루 중 일정 시간 이후에 보행신호가 활성화되는 종류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느 도시, 하루 중 어느 시간대, 그리고 도시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달렸어요. 네 번째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르면 옆 사람에게 물을 뿜는 종류요. 저만 그런가요? 포스트잇은 블록에서 떼어낼 때 측면 각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잡아당기면 종이가 말려 올라가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접착성이 떨어집니다. 오븐 아래에 있는 서랍은 프라이팬, 냄비, 베이킹 트레이를 보관하기 위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장고예요. 뜨거운 음식을 서빙할 수 있는 좋은 온도로 유지시켜주죠.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 상자에는 롤을 고정하기 위한 특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상자 양쪽에 있는 작은 종이 탭이 롤을 제자리에 고정해줍니다. 그 탭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롤이 상자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청바지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는 동전이나 열쇠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1890년대에 포켓워치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주머니 주변에는 또한 리벳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리벳은 청바지에서 가장 잘 마모되고 찢어지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엘리베이터에서 닫기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도 문이 더 빨리 닫히지 않습니다. 1990년 미국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 규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응급구조인력과 건물관리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버튼을 작동시키는 열쇠나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색깔로 된 지우개가 있습니다. 분홍과 파랑으로 되어 있어요. 분홍은 연필용이고 파랑도 역시 연필용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것 같은 두꺼운 종이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펜 잉크를 지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펜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백미러는 보기와는 달리 평평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두꺼워요. 토글 스위치는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로 미러를 전환합니다. 밤에 차가 뒤에 있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스위치를 아래로 또는 위로 누르면 빛이 통과하고 반사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입구를 바닥으로 향하고 주스나 우유를 부으려고 하면 액체가 잘 안 나오고 사방으로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입구가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기 흐름이 개선되어 액체가 더 잘 나옵니다. 슬로우 쿠커는 열을 가두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음식을 조리합니다. 음식을 확인하려고 자꾸 뚜껑을 열면 열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조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고로 지켜보는 냄비는 절대 끓지 않는 법이니까요. 작은 틱택 용기에서 틱택 하나를 꺼내려다가 다섯 개를 꺼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기 뚜껑에는 뚜껑을 꼭 닫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용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틱택 하나가 뚜껑에 걸립니다. 진짜예요. 이걸 알아내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다니까요. 땅콩 버터를 뚜껑을 덮어 보관하면 항상 끈적끈적한 물질 위에 땅콩 기름이 둥둥 뜹니다. 땅콩 버터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꺼내서 뚜껑을 열었을 때 땅콩 기름이 바닥에 남아있게 됩니다. 테이크아웃 용기는 단순한 상자 이상입니다. 상자를 옆으로 펼치면 먹기 쉽게 접시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에서 온도 조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 컨트롤은 벽이 아닌 통풍관 내부에 위치합니다. 이 가짜 온도 조절기는 에어컨이나 난방이 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바뀌어야 1, 2도 정도예요.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장기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일반인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밝은 색상의 스포츠 음료는 운동 능력을 높이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전해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는 운동 습관, 지속 시간, 그리고 훈련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눌러붙지 않는 펜은 조리를 한 후 설거지를 쉽게 해줍니다. 들러붙지 않는 펜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코팅입니다. 하지만 펜에 금속 조리 도구를 사용하면 코팅이 긁히거나 망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나무나 플라스틱 조리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칫솔은 흰 솔 안에 파란색 솔이 들어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란색 염료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칫솔 교체를 위한 편리한 알림이죠. 3개월에서 4개월마다요. 치약 튜브에 색깔 줄무늬가 있는 것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색깔 표시는 조립라인 기계에서 튜브를 자르고 접을 위치를 알려서 모든 치약 튜브가 같은 크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와, 알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